성씨까지 말씀드리면은 좀 눈치 채실 것 같아갖고 네. 본관이랑 아 본관 고향이랑 생년월일만 알려드릴게요. 네. 67년 8월 15일. 69년. 네. 이거에 대해서 뭘 봐야 돼? 이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실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돼. 한마디 파란만장 파란만장 이 전 뭐라지 과거? 과거지사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파란만장. 근데 지금 현재나 미래로 얘기하면 뭐야 기고만장? 기고만장? 예, 농담이고요. 다른 거에 있어서는 좀 이제 풀려가는 운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좀 지금 보면 그래도 얼굴에 아우라든지 기운은 좀 돌기도 하고 설명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올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삐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금전이나 이런 게 정말 힘든 고비나 지났대지만 지금부터 이제 작년 한 해 때부터도 많이 좋아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 혼자야? 네 미혼 잘했다고 전해줘 결혼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왜요? 했으면 갔다 왔어야 됐나요? 그것도 있고 놈들이 나에게 뜯어먹을 것만 있지 내가 받아먹을 건 없어 그래서 아마 파란만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다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이 젊었을 때는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수확 이런 건 좀 기대치가 있지 않았다 내가 한번 크게 맞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리가 잡혀 나가고 뭔가 안정이 돼가고 있는 시기다 이게 원래는 지금 이 사람이 학줄이 긴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숫자가 잘 안 보인다거나 글씨가 좀 안 보인다 그러면 학줄이 긴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뭔가의 재주재근과 뛰어난 재치가 많다 그 누구 말대로 그러지? 장군감? 근데 천상 여자다 정말 천상 여자고 뭔가에 있어서 이 사람이 베풀려면 베풀었지 남한테 해는 되지 않는다 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알아챈다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점사를 보면 뭐가 보여요 이게 아니라 이게 싹 스치는 얼굴이 있어 그럼 묘사 먼저 해주세요 누군지 말씀하시기 전에 아 얼굴 닭살도다 할아버지 이거를 안경을 꼈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짧다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그래요 이게 그 이름 딱 얘기해 그럼 말해주세요 누군데요? 그 옛날 있잖아 이게 뭐 버스를 타고 그 뭐지 이게 아 이제 내 흉내를 못 내겠네 바람처럼 탄력한다 안 계시면 오라! 딱 그거 상해. 그 참 착한 천상 여자다. 생긴 건 다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심성 곱고 참 천상 여자다. 살림도 똑부러지고 뭔가의 재테크, 금전, 엄며느리 복며느리다. 하지만 이게 흙 속의 진주라고 하나? 이거를 채가지 못했다. 이양지사 그런 경우에 그냥 능력 때문에 혼자 살거라 이렇게 얘기 할아버지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아픔이나 힘든 거는 없어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다 어떻게 좋겠어 힘든 시기는 있지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 큰 아픔이라든지 자기가 겪고 넘어간 시련, 아픔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앞보고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 지금 그렇게 좀만 노력해서 하면 분명히 정상의 깃발을 꽂을 일이 다시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뭐 이미 깃발 꽂지 않았나? 응?
이 사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깃발 꽂은 거지. 그렇잖아요. 멋있어요. 제가 봐도 같은 여자지만 이분 멋있어요. 응원합니다.